DSA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DS 오토모빌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DS9 플래그십 세단을 최초 공개했다. 지난해 중국 시장 전용으로 내놓은 푸조 508L을 기반으로 제작된 해당 모델은 다음 주 2020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기존 DS3 크로스백, DS7 크로스백과 함께 DS 오토모빌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될 DS9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으로 고급스러움과 화려함을 특징으로 다양한 첨단 편의 및 안전 사양이 탑재됐다. DS9은 푸조 508L을 기반으로 제작됐지만 이와 차별화를 위해 두 개의 숄더 라인과 루프 라인으로 고급감이 강조되고 세로로 장식된 굵은 라인과 크롬을 포함하며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크롬으로 장식된 테일램프, 페스트백 스타일의 실루엣을 통해 DS 라인업의 화려함을 이어받았다. 실내는 푸조의 인체공학적 변속기 레버, DS7 크로스백을 통해 첫 선을 보인 스티어링 휠과 두 개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차체 크기는 전장 4933mm, 전폭 1855mm, 전고 1468mm의 휠베이스 2895mm로 독일 중형 세단보다 약간 짧은 휠베이스를 지녔다. 또한 DS9에는 액티브 스킨 서스펜션을 비롯 열선과 통풍 및 마사지 시트, 레벨 2단계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장착되고 나이트 비전, 운전자 주의 경고, 능동형 LED 비전, 사각지대 모니터링, 긴급 제동 및 교통 표지판 인식 등의 안전 시스템이 탑재된다. 디에스 오토모빌 DS9의 파워트레인은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의 합산 출력이 총 225마력에 달하는 이튼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11.9kWh 배터리 탑재로 전기 모드로 최대 50km의 주행이 가능하고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렸다. 향후에는 최대 출력 250마력과 360마력의 이륜 구동, 사륜 구동 모델이 추가될 계획이다. 중국 시장의 경우 250마력 이펜스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PSA 그룹 내 시트로엔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독립한 DS 오토모빌은 DS7 크로스백과 DS3 크로스백을 포함 향후 선보일 총 6종의 모델들 모두 전기동력 버전인 E-Tense를 함께 출시하며 전 라인업에서 전동화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